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사가니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가지인데요. 자, 매매 고수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특징 뭐 종목들 중에도 또 눈에 띄는 게 테슬라 구매 고객 대상 배터리 변경 여부 통보 관련한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정태근 팀장부터 먼저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 들어볼까요? 파워넷을 볼까요? 좀 네. 네. 일단 파워넷을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파워넷 그러니까 그 리튬 이산철 LFP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상당히 즐거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비엠 에너지, 첨보 그리고 기존 2차 전지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소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 양극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화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극재가 아니라 그 산화철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NCA라 그래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가니안지,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삼성 SDI와 또 양극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파워넷 같은 경우는 중국의 CEL과 그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배터리 모듈 사업이 이미 진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국제 규격을 인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끝이 나기보다는 조금 상승의 또 출발점,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또 순환매 관점에서 이 다시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 시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시세를 좀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면서요. 김민수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오늘 엔터 쪽에서 종목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중에서 하이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오늘 SM이 CJ그룹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SM 쪽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한 또 이틀 동안 강했던 엔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살짝 또 변화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브는 여전히 꿋꿋한 모습들 쪽에서 벌써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어졌던 고가대를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BTS와 관련된 또 오프라인의 공연 기대감, 특히 50만 원 표가 1,800억만 원 거래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연을 이어갔었을 때 역시나 어떤 중요한 또 수익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그리고 또 엔하이픈 같은 경우 빌리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이브의 또 자회사죠. 이쪽에서 어떤 최근에 나오는 앨범 같은 경우 일단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엔하이픈 앨범 판매량이 50만 장 육박한다고 하게 되면 또 꽤나 성공하는 모습들로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BTS를 만약에 BTS가 군대 가도 또 하나 계속 키울 수 있는 라인업들이 아이돌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눈길은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CJ그룹이 SM을 품게 되면서 그러면 또 지금까지 이어졌던 여러 가지 종횡 연합 쪽의 엔터사들의 변화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CJ와 함께 네이버, 또 네이버는 지분 교환을 하면서 계속 영역을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하이브까지 연합 세력의 확장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M도 여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연합 세력의 확장세가 좀 더 커졌을 때 그에 따른 앞으로의 시너지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그전부터 이어왔던 이제 위버스에 대한 플랫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과 함께 가치 실적에 대한 성장세 계속 기대가 되는 가운데 또 저스틴 비버라든가 아리아나 그란데 들어가 있는 이티카 홀딩스가 아마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실적의 가세가 되면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엔터사 대비해서 지금 하이브의 실적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시장의 밸류와 국내 시장의 밸류를 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 연결돼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대비해서 나오는 밸류를 보게 되면 특히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익의 성장이 오히려 어떤 하이브나 국내 엔터사들과도 좀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일단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아마 직전 고점대에서 차익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소화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내년까지 이어지는 성장세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엔터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 상승 중인데요. 김유 대표님, 네. 또 시즌인지라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또 한국금융지주 오랜만에 저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관심이 살짝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금융주 쪽에서 KB금융이나 은행주, 특히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계 리포트에서 또 오랜만에 의외로 또 매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금융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에 대한 타겟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주가가 그렇게 큰 변화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배당 수익률이 확정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들 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한때 카카오뱅크의 지분과 관련돼서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뜨거웠었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금융지주의 흐름들은 본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어지는 배당 메리트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증권주 쪽에서 그래도 어떤 배당과 관련된 쪽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배당 메리트가 또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대신증권이나 NH투자증권도 같은 증권주 내에서 실적 흐름들 충분한데 나올 수 있는 배당주다라는 쪽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지금 2%대 넘게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8,700원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